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승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해하시던 퍼스널 컬러를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야, 제가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옷을 입어봤네요. 저는 사실 여전히 이런 스타일도 너무 좋아해요. 약간 이런 자켓에 슬랙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요즘 추세가 꾸안꾸가 굉장히 유행인 것 같아서 요게 또 좋은 점이 꾸민 듯 안 꾸민 듯 좀 남친 룩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요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룩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대학생 캠퍼스 룩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얼마 전에 제가 제 숙소 방에서 라이브를 했을 때 그 제 행거를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 팬분들이 보시고 솔직히 이제 컬러풀한 옷이 없다, 다 무채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무채색을 너무 좋아해요. 가장 마음에 드는 스타일 괜찮아. 일단은 명불허전이죠. 네, 복숭아 플러스 제복. 바이러스 때도 괜찮고 대체적으로 이 머리색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세가 저에게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검은 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병찬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염색했을 때 정말 얼굴이 산다. 그런 걸 좀 비춰봤을 때 저는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검은 머리가 어울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웜톤. 그러면은 아마 한세는 저를 웜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퍼스널 컬러 한번 진단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몇 개 질문만 하고 시작할게요. 네. 원하는 이미지. 네. 시크요. 다정. 두 개 완전 다른데 저는 좀 그렇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평소 자주 입는 옷 컬러. 흰색, 검정색, 그리고 근데 정말 이렇게밖에 잘 안 입긴 하는데 색 있는 거 별로 안 입으시나요? 저 색 있는 거 진짜 잘 안 입기는 해요. 보라색 좋아해요. 오. 평소 피하는 옷 컬러. 노란색, 빨간색. 내 얼굴에서 보완하고 싶은 점. 코. 광대. 실물로 보면 광대도 진짜 거의 없으신데. 근데 저의 선호하는 얼굴 느낌은 갸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항상 이제 사진을 찍거나 이러면 동글동글한 것 같아서. 저도 사진 봤을 땐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물로 보니까 동글동글한 느낌보다 조금 더 직선적인 느낌이 좀 있으시고 장점이 더 많으시긴 하지만 네. 이제 어떤 게 조금 더 보완되는지 어떤 게 더 장점이 사는지 네. 우리가 컬러 찾아보면서 이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착색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여자분들 기준이긴 해요. 네. 60에서 66까지가 보통 평균인데 네. 62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분 치고 피부가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좀 밝은 편에 속해요. 13에서 16이 붉은기인데 붉은기 14. 14? 네,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18에서 21까지가 노란기 평균이거든요. 네. 노란기가 22가 나오네요. 높네. 비교적. 좋아요. 신기하다. 제가 토대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조금 옐로시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명도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네. 밝은 색이 어울릴지 어두운 색이 어울릴지 한번 볼게요. 신기해. 고명도, 중명도, 중저명도, 저명도. 밝은 색이 바뀐다. 그죠, 얼굴이 좀 바뀌죠. 밝은 색은 팽창의 컬러예요. 채워지는 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실 때 광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내 얼굴에서 보완하고 싶은 점? 광대? 네, 광대 같은 부분이 평평해지면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매끈해 보여요. 근데 어두운 색이 되니까 이렇게 선하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서 광대가 오히려 조금 부각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우리는 다 잘 어울리긴 하는데 너무 어두운 컬러는 약간 외곽선이 울퉁불퉁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밝은 색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웜쿨 한번 볼게요. 토마토 색의 웜톤 레드, 네. 쿨톤 레드, 웜톤 그린이 있고요. 쿨톤 그린이 있어요. 웜톤 핑크, 쿨톤 핑크. 어떤 게 더 예뻐 보이셨어요? 저는 웜톤이요. 맞아요. 얘를 댔는데
입술이 빨개졌어요. 빨간색이 된 게 아니고. 오. 근데 얘를 내면 입술 테두리에 푸른기가 확 올라오면서 네네. 입술에 혈색이 확 빠지는 느낌이거든요. 웜톤이었다니. 웜톤이요, 웜톤. 이번엔 채도 볼 거예요. 네. 페일, 라이트, 브라이트, 비비드, 딥, 다크, 다크 그레이쉬. 오. 오히려 이쪽이 좀 네. 덜 예뻐 보이죠? 네. 이쪽으로 봐야 돼요. 페일 라이트. 네. 그러니까 워낙 선이 진하신 타입이라서 그 진한 거를 살려주는 이 컬러가 예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오. 근데 오히려 채워주고 밝혀주는 컬러가 얼굴에서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얘도 예쁜데 네. 저는 요 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채도가 높은 컬러. 이게 조금 더 좋을 뿐이지 이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네. 이런 색깔, 좋은 색깔들. 이런 색깔들 잘 어울려요. 개취는 뭐예요? 얘랑 얘 중에? 저는 이쪽이요. 라이트 쪽이? 네. 오. 우리 탁색은 어떨 것 같아요? 약간 회끼 도는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도는 쪽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도는 쪽이? 네. 봅시다. 청색, 탁색, 청색. 청일 것 같아요? 탁일 것 같아요? 청이요. 맞아요. 대보니까 다르죠? 네. 그 집에 있는 옷 색깔들이 하나씩 생각나요? 안 좋아하던 색들이 안 어울리는 색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얘가 살짝 더 노릇노릇한 느낌이 드는 화이트고요. 얘가 완전 백색 화이트. 살짝 미세계 화이트가 더 완전해요. 머리 색깔? 네, 색깔. 쨍한 거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덜 어울려요. 얘보다는 이렇게 일식기가 더 많이 역시 보이죠? 네. 얘는 뭔가 또렷해지는데 색이 그렇게 조화롭진 않아요. 근데 얘가 좀 더 피부에 달라붙는 게 좀 조화로운 느낌이라서 역시 FC구나. 그러면은 저는 정확하게 어떤 퍼스널 컬러가 된 거죠? 봄 라이트.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조금 더 물복 복색이고 봄 브라이트는 좀 더 천도복숭아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네. 우리는 조금 더 좋은 거는 물복숭아가 더 좋아요. 그리고 세컨드로 이런 색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는 무화과. 그쵸. 고구마 껍질 같은 색. 네네. 이런 색은 좀 탁한 피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이런 거 피해 주시고.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꺼치 한번 볼까요? 아이고. 미디엄 컬러 좋아요. 사실 원래 피부 톤으로 치면 라이트도 괜찮긴 한데 네. 미디엄이 더 자연스럽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오 맞아요. 완전 핑크 아니고 살짝 피치빛 들어간 컬러여서 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다행이다. 오 좋아요. 괜찮아요? 봄 라이트, 봄 브라이트. 아 너무 찰떡 건데. 다행이다. 너무 잘 쓰셨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네. 아까 봤던 컬러인데 색이 그렇게 조화롭진 않아요. 근데 얘가 좀 더 피부에 달라붙는 느낌이 좀 조화로운 느낌이라서 이 컬러도 채도가 조금 높아요. 맞아요. 얘도 채도가 좀 높죠. 이 친구들의 헤어 컬러보다는 이 친구들의 헤어 컬러가 조금 더 좋기는 좀 해요. 좀 은은한. 맞아요. 네. 뭔가 쨍한 느낌이 드는 것보다. 네네. 근데 여기서 다시 입지 않아야 될 옷이 있을까요? 이건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아 요거 아 요즘 제일 좋아하는 룩인데 아 진짜요?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같긴 아. 네 이렇게 저의 퍼스널 컬러를 알아봤습니다. 야 저는 봄 웜 라이트였습니다. 근데 오늘 해보면서 진짜 데뷔 이후 이 7년 동안 제가 입었던 옷들이 다 스쳐 지나갔어요. 이 뭐가 잘 어울리고 뭐가 좀 피해야 되고 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